어려운 여건에 있는 작가들이 기획단계 이게 굉장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창작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우선 그 간접적 지원 방법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많지는 않지만 최고의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고 또 여러분들은 최고의 작품들을 만들어 내시면 그게 국가의 분야를 보답하는 길이다. 최근 신생 외주 제작사가 증가하면서 작가에게 영화나 연극, 뮤지컬, 출판물 나가는 2차 저작권을 포기하라며 계약서를 종용하는 사태가 늘고 있습니다. 표준 계약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계약 단계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잡아야 되겠다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표준 계약서 이 부분을 제도화하는 데 지금 이것도 몇 차례 저희가 토론을 이미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건 제도 개선을 할 겁니다. 제작 지원 사업에 있어서 심사 항목에 원고료는 적정한가 이것을 좀 명문화해가지고 심사를 했으면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으로 저희한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 짧은 기간 동안 만들어주신 걸 보고 너무 좋은 공간이라 저희들이 다 감탄했고요. 주변에서도 다음번에는 꼭 이 공간을 도우고 싶어하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대박을 칠 작품들이 정말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창작 공간은 얼마든지 더 확대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